건강관리를 위해 공복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긋지긋한 살들을 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요요로 끝나는 다이어트에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합니다. 운동도 해보고 지금 뭐 저염식으로 식단 조절도 해봤는데 체지방이 안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뱃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지만 요요로 인해 빠지기는커녕 살이 더 불어났다는데요. 네, 10년 전에 아들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살이 부쩍 찌기 시작했어요. 특히 뱃살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탄력도 많이 없어지고 임신했을 당시 5개월 그 배를 지금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을 짓누르는 뱃살로 고통받는 세희 씨. 몸 상태는 어떨까요? 그녀의 체중은 85kg, 체지방률 41%로 고도 비만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체지방.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강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엔 야외에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는데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그저 힘겹기만 합니다. 점점 차오르는 숨 때문에 운동을 이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이고 힘들어. 아 무릎이야. 게다가 온몸을 괴롭히는 통증에 결국 운동을 멈추고 맙니다. 체중에 눌려서 무릎이 많이 아프거든요. 누가 위아래로 이렇게 저기 누르는 것 같이 많이 쑤시고 아파요. 통증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기 위해 다시 힘을 내보지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도무지 빠질 기미가 없는 뱃살.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은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면은 지방이 잘 탄다고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연이은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로 뱃살은 점점 늘어지기만 하는데요. 왜 안 빠지는 거야? 아, 이놈의 뱃살. 뱃살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세희 씨. 대체 왜 빠지지 않는 걸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몸과 마음 모두 지쳐만 갑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살이 찌면서 켜진 건강 적신호.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당뇨약이고요. 이거는 고지혈증 약이고요. 이건 당뇨 합병증 예방약이에요. 살이 찐 후 전신 건강이 무너지면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발 저림 증상은 물론 과도한 피로감까지 덮쳐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며 생긴 합병증, 당뇨. 당 수치는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아지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된 상태인데요. 비만이면서 당뇨병에 있는 여성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8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데요. 이게 매날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15년째 맞고 있는데 맞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꼭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안 맞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맞아야 돼요. 그녀를 괴롭히는 질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뇨보다 더 무서운 당뇨 합병증. 점점 시력이 저하되며 당뇨 망막병증까지 우려된다는데요. 아프고 나서 가장 두려운 거는 이제 당뇨 합병증이죠. 원래 당뇨병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가거든요. 안과에 그 시술 바로 하기 전 단계가 지금 관리만 지금 검사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비만일 경우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더불어 당뇨병은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 쪽으로 당이 침착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심각할 경우 미세혈관을 파괴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인데요. 실제 한국인의 실명 원인 중 1위가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각종 합병증에 두려움만 자꾸 커져만 가는데요. 네,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당뇨합병증으로 잘못돼서 죽을까 봐 그게 가장 겁이 나고요. 이제 그녀의 식탁을 살펴볼 차례.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를 위해 몇 배로 더 식단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열량이 낮은 채소 위주로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네, 양념이 거의 없는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밥을 먹고 있고요. 당뇨하고 비만에 저염식이 좋다고 해서 저염식으로 식단을 맞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저지방 저염식. 제희 씨의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무작정 굶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대신 최근에는 삼시세끼를 건강하게 챙긴다는데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먹은 대로 다 살러 가서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비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게 소원이라는 세희 씨. 살이 빠진다면은 아들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산에도 산이나 공원도 놀러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21세기 신종 전염병인데요. 2030년에는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중년 여성의 경우 35세부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서 40대 후반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거의 생성되지가 않고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기초대사량은 약 1%씩 감소하는데요. 노화 진행과 함께 신체 기능 및 신진대사 저하 그리고 지방 분해 능력도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사용되지가 않고 체지방이 더 쉽게 많이 쌓이면서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겁니다.